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오늘의 밤 기온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닭들이 잘 잤나? 확인을 해보는데, 오! 둥지 안쪽에 알이 있습니다. 두 개나? 날씨가 워낙 추워서 전구를 달아놨지만 알은 꽁꽁 얼어 있습니다. 와,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처음으로 둥지에다 알을 낳은 오리들. 간밤에 알람이 모두 다 알을 하나씩 낳은 듯해요. 그동안 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지만 날씨가 워낙 추워서 모두 다 깨져 있었습니다. 둥지 밖에다 알을 낳기도 했고요. 그러면 한번 CCTV를 돌려서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이건 며칠 전에 영상입니다. 오리들을 구경하는 게꽤 재밌어서 맨날 돌려보거든요. 파란색 더기. 그리고 결전의 전날 밤입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꽥꽥대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오리들. 전구를 빛이 나지 않고 열만 나는 도자기로 바꿔서 누가 누군지 구분은 안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일 텐데, 뭐,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요. 밤 10시가 지나고 완전히 어두워졌지만 의외로 오리들이 활동합니다. 카메라 앞을 가로막는 이 녀석은 누굴까요? 볼살이 오동통하게 쪄 있어요. 그 후에도 한 시간이 넘게 오리들의 장난은 계속됩니다. 둥지를 만들라고 깔아둔 건초를 계속 찔러보면서 먹고 있어요. 오오, 한 녀석이 둥지 앞에서 간을 봅니다. 발목에 있는 링의 색깔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녀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깔린 건초들을 먹네요. 둥지를 만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0분쯤 뒤에 뒤뚱거리면서 한 녀석이 등장합니다. 오이코. 꼬리가 말려 올라가지 않은 걸 보면 암컷인 걸알수 있죠? 닭 같은 자세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듯 합니다. 잠깐의 고민 끝에 둥지 안으로 들어왔네요. 뒤에는 수컷이 쫓아 들어왔습니다. 둥지 여기저기를 쿡쿡 찔러보는 녀석. 오리들이 하는 짓이 생각보다 많이 귀엽습니다. 오, 건초를 약간 모으는 걸까요? 뭉툭한 입으로 이리저리 쿡쿡 쑤십니다. 이거 뭐 모으는 것 같기도 하고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가? 둥지에는 수컷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녀석도 나가버리고요. 40분쯤 뒤에 다시 도착한 녀석. 행동이 아까 전과 똑같은 걸 보니 같은 녀석인 듯 합니다. 새벽 1시인데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죠?
닭들은 어두워지면 완전 숙면에 빠지기 때문에 영상에서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서성이다가 다시 둥지로 들어온 녀석. 먹이를 찾는 거랑은 조금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또 나갔어요. 오리들은 볼수록 느끼는 게 참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호기심을 온몸으로 드러냅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찔러보는 오리들.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들락날락하던 녀석이 둥지를 만드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건초들을 막 모아요. 그러고는 바닥에 철푸덕 앉았습니다. 날개에 머리를 박고 취침 중. 야생의 오리들은 잠을 잘 때 한쪽 뇌만 자기 때문에 한쪽 눈은 뜨고 있다고 합니다. 포식자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 녀석은 안 자는 거였네요. 아, 자는 거 맞네요. 잘랑말랑 하던 녀석이 다시 일어나서 둥지를 손봅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둥지를 만들고 있죠. 다시 잠을 자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몸에 힘이 들어가요. 다른 녀석들은 다 자고 있는데 요 녀석 하나만 일어나서 가만히 있습니다. 소리까지 내는 녀석. 한쪽 날개를 계속해서 바닥거립니다. 아예 소리도 내지 않고 입만 떨고 있네요.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자리를 옮긴 요 녀석의 뒤쪽으로 알이 보입니다. 와, 갓 나온 오리의 알. 다른 녀석들이 다 잠에 빠져 있을 때 요 녀석은 이렇게 산란을 했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앉아서 잠에 빠지는 녀석. 새벽 3시 48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참 뒤에 다시 일어나서 알을 살짝 굴려보고 주변에 있는 건초를 정리합니다. 그러고는 나가버리네요. 이윽고 둥지에 들어온 또 다른 암컷. 뒤쪽에는 수컷입니다. 꾸벅꾸벅 조는 듯 하더니 방금 전에 보여줬던 다른 암컷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혼자만 일어나 있어요. 잠깐 일어나 있더니 다시 앉아서 건초를 정리하는 녀석. 그러고는 잠에 빠져든 녀석. 옆에는 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이 모여야 알을 품는 오리의 특성상 그 뒤로 알을 품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 녀석은 그냥 여기가 따뜻해서 자는 듯. 이렇게 날이 밝았고 생각보다 오리의 산란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시간대도 새벽 4시로 가장 추운 때 알을 낳고 있었네요. 100와트짜리 전구를 준다고 한들 온도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 알이 발생하지 않았던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진짜 일리의 자손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